보정점을 수행하는 교육에 대해 작전 계획 내지도 않았고 실제 북한 공사관에게 넘어간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었다는 보안소의 기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특별대 소속 A등이 북한 공작원과 사회관들 사과를 주고받으며 군사 기밀 등을 기소 당시 수사 당국은 A대위가 육군 보안 지도와 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 로그인 화면 등을 보냈다고 그런데 KBS가 공업장을 찾아보니 군사 인적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대 작전 계획도 없게 유출된 것으로 유사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정찰과 타격,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적진에서 지역별로 수행할 지역대를 대대마다 두었습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이 북한에 호출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대 작전 계획에는 상급 부대인 대대나 여단의 작전 계획도 큰 틀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북한 공작원은 A대위가 소속된 여단과 대대의 작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는 A대위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 계획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전 계획도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대위는 적 인물 장비 식별평가라는 것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것으로 수사당국이 주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가 북한의 어떤 인물과 장비를 목표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차량. 이 때문에 수사당국도 공소장에서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비밀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우한수입니다. 노사하게 해당한 이유는 흥세고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나 기준이 없다면 위법이라는 정도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면 연착이라든가 업무 공감 같은 사람 노출 없이 무작정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것은 너무 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백윤성 기자입니다. 이 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원 A씨는 만 55세가 되는 2011년부터 그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월급이 만체는 283만원까지 줄기도 했지만 업무 목표나 강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년 연장 등의 보상도 없이 그저 임금만 깎인 셈입니다. A씨는 단지 나이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한 건 부담하다며 허공을 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동자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